그러면 인터넷에 뭐가 흘러다니는지 관점에서 뭐 보통 우리가 멀티미디어 통신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를 제대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좀잘 정리가 안된 면도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지금 인터넷에 많이 흘러다니는 트래픽은 비디오에 관련된 비디오 스트리밍하고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TT에 관련된 현재 현황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VOIP, IPTV, 또 디지털 방송 이런 쪽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술 발전이 됐나를 좀 한번 검토하고 현재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그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15%를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한 11%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넷플릭스가 한 20%, 넷플릭스 유튜브 합하면 한3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걸 또 이제 피크타임으로 보면, 피크타임이라는 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 시간대표로 보면 미국 기준 넷플릭스가 한35% 가까이 되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뭐, 조사 기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피크타임 기준으로 7시부터 11시 사이에 거의 90%가 비디오 트래픽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조사기관들의 얘기입니다. 지역, 뭐, 대륙마다 좀씩 그 순위는 다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디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비디오 트래픽 중에서도 이제 그 한번 좀 분석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넷플릭스가 26.6%, HTTP 미디어 스트림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TV라든가 등등 그 OTT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회사들 거고요.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MPEG 트랜스포 스트림을 여전히 쓰고 있는 퍼센테지가 있고, 아마존의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대다수의 트래픽이 이제 OTT, 이런 OTT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먼저 OTT를 한번 현황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멀티미디어 트래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OTT의 정의가 뭐냐 했더니, 기존의 그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멀티채널 텔레비전이나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 플랫폼을 바이패스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다이렉트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미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OTT라고 하고, 뭐 TV도 있고 메시징도 있고 보이스 콜링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비디오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넷플릭스, 애플 TV, 아마존 비디오 유튜브 등등이 있고요. 그 액세스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폰이 있고 스마트 TV, 셋탑박스, 게이밍 콘솔 뭐 등등 굉장히 많은 OTT 액세스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디바이스 관점에서 좀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워낙 넷플릭스가 요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몇 가지 이런 2019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5천 가입자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트래픽의 15%, 글로벌 비디오 트래픽의 26.6%, 거기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에미 어워드에 112개 작품이 노미네이션 된 정도로 콘텐츠 제작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칸에서 여기 상을 받았는데, 2017년에 그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한테 5천만 불을 줍니다. 600억을 줘갖고 옥자라는 그 영화를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넷플릭스랑 똑같은 OTT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텔레비전,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이제 올해 공식화돼서 가격도 넷플릭스보다 싸게 해서 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계획이고요. 애플도 애플 TV 플러스하고 뉴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올해 9월에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컨텐츠를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가 더 시장이 더 커지고 또 하여튼 더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겠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OTT 시장 보면 현재 SKT의 옥수수가 한 950만 가입자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상파 그 방송사가 주축해서 만드는 푸크가 한 400만,
뭐그 외에 뭐 케이블 TV 회사들 CJ TV라든가 현대 HCN의 에브리온 TV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201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이 매출은 그 LG유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넷플릭스 매출을 제외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 가입자의 67%가 70%가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그 코드 커팅하는 그 이렇게 OTT 기반의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LG유 플러스도 그 넷플릭스를 사실은 PIP라고 해서 자기네 그 IPTV 플랫폼에다가 같이 이렇게 탑재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서 불과 수개월 사이에 그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것이 넷플릭스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들의 이제 그분들의 분석입니다. 다음 달에 SKT하고 지상파 3사가 만든 그 푸크하고 합작 법인으로 이제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OTT 서비스를 하는 옥수수와 푸크를 결합해서 넷플릭스하고 대항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다음 달에 만들어지고 지금 이그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이 합해진 합작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를 그 자기네 그 플랫폼에 실는 방식으로 해서 글로벌리 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하나 적어놓은 건데 재미난 게 애플, 삼성 별로 사이 안 좋은데요. 세계 최초로 삼성 TV에다가 애플이 앱 형태로 아이튠즈, 에어플레이 2 등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 애플 디바이스가 연동되게 했고요. 이미 이제 아이튠즈는 사실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올 TV 플러스도 그 텔레비전에 그냥 앱 형태로 과거에는 TV에다는 그 애플 TV라는 별도의 셋탑 박스를 가지고 쓸수 있게만 해놨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애니 플랫폼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이제 대표적인 텔레비전이 그 비디오를 감상하는 툴인데요.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은 뭐 이렇게 화질이 점점 좋아지죠. SD에서 HD, UHD도 4K에서 8K로 가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오픈 플랫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된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원하는 앱을 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SDK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화 되고 있고, 이것은 사실 2010년에 구글 TV라는 걸 어나운스 하면서부터 촉발돼서 기업체들이 이 스마트 TV 쪽에 많은 그 R&D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 기준에 전체 TV 시장의 한 70%가 그 오픈 플랫폼화되어 있는 스마트 TV 형태로 출시되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제 이 스마트폰하고는 달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세를 누리고 플랫폼에서 OS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의 타이젠이고요. 이게 LG의 웹OS입니다. 타이젠은 뭐 삼성이 자체 개발해서 오픈 플랫폼에 내놓는 거고 LG 웹OS는 원래 LG가 2013년에 HP로부터 과거에 팜OS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웹OS를 사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구동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구글이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애플 TV, 구글 TV, 지금 안드로이드 TV라고 불려지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온갖 종류의 그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여러 가지 버전들의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우리나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TV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에 구글이 구글 TV 프로젝트를 어나운스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 소니 TV의 로지텍의 리모컨하고 스피커, 거기다가 유통망인 베스트 바이, 그다음에 새틀라이트 쪽에 DC 네트워크 이런 걸 묶어서 그 구글 TV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고 이때 이제 다 비상이 걸렸죠. 삼성도 비상이 걸려, LG도 비상이 걸려서 스마트폰 또 꼴이 또 날까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LG 같은 경우는 자체 리눅스 플랫폼으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웹OS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고요. 삼성은 또, 리눅스 버전에 다른 걸 하다가, 결국은 타이젠으로 돌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관련된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OTT 디바이스들이,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뭐, 셋탑박스 형태로 게임 콘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서도 다 넷플릭스 같은 거다 구동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그 동글들, 그 텔레비전 뒤에 있는 그 HDMI 포트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구글의 크롬캐스트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노피아텍이라는 회사도 그 매직캐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인도에도 수출하고 있고 유럽의 오렌지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OTT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OTT는 그냥 현재 가장 큰 이슈고 또 가장 많은 트래픽을 제너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뭐 VOIP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처음 퍼스트 보이스 데이터 패킷, 그러니까 음성을 이제 패킷망에 실어주는 그 실현된 다음에 계속 발전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93년에 뭐그 화상 전화도 했었고요. 95년도에 이스라엘의 보칼텍이라는 데서 최초의 커머셜 VIP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96년에 SIP하고 H.323과 같은 그 VIP용 그 시그널링 프로토콜들이 스탠다드화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가다가 2004년에 미국 FCC가 VIP를 인포메이션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선언하고 많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VIP 유저들이 많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도 VIP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2006년 정도에, 그래서 2010년대 전반으로부터 VIP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전화통화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1999년도에 다이얼 패드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이 했고, 2003년에 문을 닫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일찍 이걸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0년에 카카오톡, 2012년에 보이스톡, 2015년에 페이스톡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뭐전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IPTV는 프리셉트 소프트라는 데가 이제 IP/TV인데 인터넷 비디오 프로덕트를 처음 95년대 어나운스했고, 이거는 그 멀티캐스팅 백본인 N번에서 돌아가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다 지원하고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로 RTP와 RTC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3년 후에 시스코가 인수해서 계속 이 같은 브랜드 네임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98년에는 TV 방송을 처음 했고요. 99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DSL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캐나다, 미국 등등에서 이제 계속 IPTV 서비스를 이제 파키스탄도 했고요. 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2008년 11월 전까지는 뭐 시범 서비스라든가 뭐 특수 목적, 공적인 목적 서비스에 한 3, 4년간 써오긴 했지만, 2018년 11월에 KT가 처음 IPTV 서비스를 개시하고요. 2009년 1월에 SK 브로드밴드와 LG U+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3년에 풀 HD 서비스 하고요. 2014년 8월에 1,000만 명 돌파, 14년 9월에 세계 최초로 UHD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2017년에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초월하고요. 작년 11월에 개국 10주년 때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넘었고 매출이 3조가 넘는, 하여튼 서비스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런칭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2016년에 SKT가 CJ 헬로비전 인수하려고 할때이 전국의 일간지에다가 뭐죠? KT하고 LG U+가 나쁜 인수합병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줄 알았더니 몇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G 유플러스가 올해 CJ 헬로비전 MSO 케이블 TV 넘버원 CJ 헬로비전 410만 명 가입자 요거 인수했고요. SKT가 넘버 2 합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KT도 지금 현재 IPTV 가입자 플러스 스카이라이프 한 1,000만 명 가입자가 있는데, 지금 3위 업체인 딜라이브나 현대 HCN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들이 이걸 인수한 다음에 IPTV와 케이블 TV를 병행해서 서비스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중에는 머지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5G 망에서 좀그 이런 결합 상품 같은 거 파는데 유리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이런 시장 변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 얘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방송에 관련이 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ATSC라는 건 미국의 디지털 방송 규격입니다. 초창기에 그 지상파 규격이고요. 지상파와 인터넷을 묶은 하이브리드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TS 3.0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UHD 방송 규격이 미국의 ATS 3.0을 그대로 채우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요거는 보면은 여기 IP로 다 통합되어 있고요. 요즘 브로드밴드라는 거가 이제 인터넷이고,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지상파고요. 요거는 인터넷입니다. 요걸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채택한 이 표준을 보면, 이 지상파 방송 쪽에는 IP, UDP의 뭐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기존 거좀 개선해서 쓰고요.
application.html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UHD 방송 같은 경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지상파를 보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에 브라우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HTML5 인터프리팅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이 IP 패킷으로 날라오는 것들을 인터프리트해서 플레이해 주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그 인터넷 기반의 브로드밴드 쪽인데 이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 TCP에 HTTP에 대시 다이내믹 어댑테이션 스트리밍 오버 HTTP.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OTT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스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이렇게도 쏠 수 있고 OTT처럼 쏠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지금 미국의 ATS 3.0 프로토콜 스택이고 이거를 저희 나라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HBB, IBB 이런 이름으로 지상파와 인터넷을 결합해서 지상파 방송되고 있는 내용과 유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뭐 티커머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 방송도 이제 IP 패킷으로 통합된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그냥 서비스 유형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한번 다른 관점에서 기술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와 미디어 기술이 이렇게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보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패킷 보이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MIT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90년대 초반이 되면 사실 MPEG-1이 나오게 됩니다. 압축된 비디오가 나와서 이제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RTP, M본 같은 게 나오고 93년에 제록스 팔로알토에서 그 AV 멀티캐스팅을 위해서 그 M본을 구현해서 또 실제로 이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MPEG-2도 나오고요. 여기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아카마 엣지 서버들, 애플의 그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인 퀵타임 스트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넘어갈 쯤에 제가 좀 한번 이 첫 번째 패킷 비디오 워크샵이라는 거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게 됐는데 87년대요. 이게 제가 지금 올해 그 정현영 교수님이 나온 그 매사추세츠 대학 그 아머스트에서 한 컨퍼런스의 그 콜퍼 페이퍼를 좀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목적이 뭐냐면 그 멀티미디어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자. 이게 바로 이제 패킷 비디오의 원래 의도였고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사이즈는 줄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4월에 제11회 패킷 비디오 워크샵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비디오 워크샵이라고 하는 패킷 비디오 워크샵과 유사한 학연산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저 하이스트대교 김재균 교수님이 주도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김대영 교수님, 김재균 교수님, 안치덕 박사 이런 분들이 1회를 해서 거의 20년째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 비디오를 인터넷 미디어라고 이름을 바꿔서 작년에 재작년에 인공지능과 미디어와 블록체인 올해는 이제 8월 21일 날 5G 이네이블드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연구실에 갖고 있던 몇 권의 그 프로시딩을 쌓아놓다고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2001년 4월에 저희 나라 경주에서 했던 패킷 비디오 워크샵 그 사은 뭐 기념품 준 건데요. 요 스폰서가 잘 안 보일 텐데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기술하고 거기에 저기 SKT하고 그다음에 시스코 이렇게 세 군데 썼는데 두 회사는 살아 있고 한 회사는 좀 없네요, 지금. 제가 이거 네트워크 비디오 워크샵을 좀 소개한 이유는 이때 여러 학회에 분산돼 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어떤 결합 형태로 노력을 했던 그런 좋은 어떤 이그젬플이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도 이제 뭐 전에보다는 좀 여기저기서 많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약해졌지만 그 주로 MPEG 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넷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 교류하는 좋은 또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테크놀로지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요건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비디오 딜리버리는 UDP 기반의 RTP, RTCP, RTSP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상용화된 시스템에서 특히 OTT에서는 그 HTTP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는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아도브도 다 독자적인 스킴이 있고
3GPP를 기반으로 MPEG Dash라고 해서 다이내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이런 표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밴드위스가 적으면 로우 퀄리티로, 밴드위스가 넓으면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전송하는 기법들이 계속 개발됐고, 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단말의 형태라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스마트 스트리밍 기술들이 뭐 여러 회사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개발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트래픽들을 잘 클래시파이해서 그 리소스를 할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나와서 오디오, 비디오, 서로 다른 성격의 그 트래픽들을 잘 관리하는 기술들도 이슈가 되고, 특히 이제 퀄컴의 스트림 부스터 같은 기술들은 지금 많은 액세스 포인트나 지지국 장비들에 그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넷플릭스는 이거를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저들의 그 프리퍼런스, 유저들의 반응까지 조사해서 어댑테이션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들은 그걸 스트리밍 사이언스란 말까지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OTT 기반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때 어떻게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이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 뭐 머신러닝 기반으로 또 지금 깨져있죠, 이렇게.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NAB, 그 방송 쪽에 올해 4월에 했던 NAB라든가 작년 9월에 했던 IBC, MWC, CS 이런 데들의 그 키워드들을 좀 보면 뭐 4K, 8K, UHD, 뭐 ATS 3.0, 5G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트워크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쪽은 뭐 5G는 나중에 얘기해 주실 테니까, 와이파이 쪽도 이렇게 5, 6, 7으로 가면서 7 같은 경우는 타겟이 한 30기가 정도 스루풋이 나는 거로 해서, 얘들이 타겟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4K, 8K, AR, VR.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망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 위한 멀티패스 TCP, 멀티패스 커뮤니케이션, 채널 애그리게이션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네트워크 관점에서 하이 퀄리티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서 얘기되고 있고요. 이건 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퍼스널라이즈드, 유저 비헤이비어나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현장감 있고 좀 광대하고 또 몰입감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이 되고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AI를 이용한 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압축률 높이는 법, 화질 개선 방법, 요새 그 우리 한선영 교수님 아드님인 그 한동수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딥러닝 기반의 그 비트레이트 어댑테이션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은 그 전 세계적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